걱정 마셔가고 손을 촘촘하게. 아유, 잘 됐습니다. 아유, 우리 보랄, 양반도 보랄 괜찮네. 야, 요즘 에어프라이기 없는 집이 어딨어? 중국이 나나 에어프라이기가 장만했어. 보랄, 입마 야찐께 쌈판에 들어. 이 시원한 맥주 만큼이나. 아, 보랄 에어프라이기 시원시원하네. 아유, 마음에 쏙 듭니다. 우리 보랄 BR-AF1300S 20리터 에어프라이기 리뷰 좀 하려고 하는데, 아,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, 비가. 예. 아, 이 처마음이 빗소리 들으면 이거 리뷰도 하고 치킨에 맥주 한잔 마셔야 된다, 이가! 가자! 에어프라이기 다 한 뭐 2리터, 3리터 이런 거 쓰시죠? 이건 20리터인데 5분용으로 돼 있어요.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. 하다하다 이제 뭐 요 에어프라이기 제품 언박싱도 하네요. 리뷰도 하고 한잔 하겠네. 예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 바스켓 스타일로 뭐 2리터, 3리터, 5리터 이런 거 많이 쓰죠? 이건 20리터, 예, 5분용이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 가격은 45만원에 입찰했었는데 중고나라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 11만원 주고 구매해서 이제 받았습니다. 예, 이거 바로 이거 박스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지금 박스를 뜯었습니다. 뜯었고 이 제품을 보니까 예, 저는 두 가지 컬러인데요. 여기 민트색하고 아이보리인데 저는 그냥 아이보리 컬러로 지금 제품이 예, 왔습니다.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훤히 보이죠? 예, 참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사이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자레인지 있죠? 전자레인지보다 조금은 더 높고 이 폭은 좀 작아요. 예, 전자레인지보다 높이는 약간 높고 그리고 이 폭은 예, 한 요만큼, 예, 요만큼 정도 작습니다. 아담하네요.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습니다. 안에는 와, 이, 이렇게 높네. 괜히 20m 아니네요. 이 안에 뭐 피자든 뭐든 뭐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아주 핸들링도 아주 가볍게 잘 됩니다. 이렇게 네, 아주 잘 되네요. 네, 사용설명서 이렇게 더셰프 멀티 에어프라이스 모델 BR-AF1300S라는 모델명과 함께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고요. 안에 구성품 보면 네, 이렇게 철판이 하나 쫙 들어가 있고 네, 이것도 네, 바스켓이네요. 아유, 바스켓 참 예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. 예, 높이도 딱 이렇게 조절되어 있고, 그리고 이건 예, 스팀, 물 담아서 스팀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. 이거 이게 집게, 예, 오븐 같은 거 이렇게 집게죠? 예, 집게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마음에 쏙 드네요. 아, 기분까지도 좋아집니다. 예, 새 제품을 받는 건 누구한테나 다 행복한 일이죠. 저도 이 에어프라이즈를 이렇게 새 제품으로 구매하긴 처음이에요. 물론 중고나라를 통해서 11만원에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예, 믿고 거래를 좀 했습니다. 그 에어프라이기 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한 3개월 정도 알아봤는데요. 뭐 2리터, 3리터, 5리터, 7리터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한 5만원에서 뭐 7만원, 비싼 건 10만원 이상 하는데 이왕에 에어프라이기 준비하실 거 이렇게 춘봉이처럼 이렇게 바스켓형이 아니라 이렇게 오븐형으로 에어프라이기 준비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서 레시피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여러 가지 있겠지만 치킨 한번 합니다. 이거 네, 크리스피 치킨 가락이라고 청정 식자재한테 6,950원 1kg 주고 산 거예요. 이거 다 할 건 아니고 맥주 한 잔 딱 아이스볼차 먹을 만큼만 예, 저 에어프라이기 보라를 통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3분의 1 정도만 하면 되겠네. 3분의 1 그러면 얼마요? 3천원 담으니까 한 2천원치 담았네. 그지? 이거 그대로. 이거 하기 전에 예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예열. 예열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뭐 찌꺼리가 다 떨어진 받침대고 예열을 좀 해보겠습니다. 수동조리 누르고 200도에서 위에서 빼면 돼. 200도에서 20분. 예, 20분 하고. 예, 이렇게 예열 뜨죠? 예, 처음 예열하는 거예요, 이렇게. 예열을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가 온도가 올라오면, 예, 올라오면, 이렇게 지금 예열 중입니다, 예열. 예, 예열을 하고, 온도가 올라오면, 이거 좀 넣어야 되겠죠? 예열하는데 얼마나 돌리나 볼게요, 한번. 이렇게 예열이, 대략적으로 뭐 시간차이 좀 있겠지만 200도를 20분 깊이에서는 한 7분가량 정도가 소요됐네요. 구워보겠습니다. 당시 안에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. 입장 이렇게. 그리고 뚜껑 닫겠습니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이씨 우리 자나 탁 얘가 치킨을 여기다 좀 올릴게요. 잘 튀겨진 치킨 여기다 이건 2,500원짜리 2,500원짜리 6,900원짜리 3,500원짜리 3,300원 혼자밖에 뭐 출발이죠? 김 쫙 빠져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. 요거 그대로 자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 아이씨 우리 자나 딱 걔가 예 처음인게 맛도 봐야죠.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익살이 났네 이씨 부릉부릉부릉 아 아이스물에서 얼음 딱 따가 예 이렇게 고졌습니다. 아 이거 기름지고 잘 고졌네요. 기름 쫙 빠지면서 예, 한번 요거 치킨 갈아갈게. 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겉은 바삭하고 손은 촉촉하게 아유 잘 됐습니다. 아유 우리 보랄 야 엄마 너 보랄 괜찮네. 야 요즘 에어프라이기 없는 집이 어딨어. 중복이도 하나 에어프라이기가 장만했어. 보랄! 입맛 야찐께! 이 새끼한테 입맛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속 안에까지 아주 잘 익었네요. 야, 뭐 이렇게 편해? 오춘봉 라이브 시청을 하시면 구독! 알람! 요거 두 개 박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춘봉이처럼 에어프라이기를 준비하신 분 있다면 우리 이거 동그란 거 개코딱지만한 박스 안에 넣었다 뺐다는 거 제가 그거 예전에 가게에서 한 3, 4년 썼거든요? 장난감이요.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구매하실 거라면 가정이나 아니면 춘봉이처럼 네, 혼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에어프라이기 한 20리터면요 아유 뭐 닭도 굽고 고기 굽고 뭐 빵 만들고 실컷 합니다. 예열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 예열한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렇게 치킨을 좀 구워서 예, 에어프라이기로 처음 요리를 해봤는데요. 말해 뭐해? 아유 얼른 먹어야 되겠네. 너무 맛있습니다. 미나리 무침이에요. 치킨에 미나리도 겁나 잘 어울리네. 네, 우리 뽕스팬분들 한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또 내일 영상 뵙겠습니다. 막자를 한번 털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, 다음! 그리바다 뽕! 컴백! 짠! 아유! 구독은 입맛 야팅께! 이짝짝짝, 이짝짝짝, 콕콕콕!